자, 32번. 자, 빈칸 문제지? 빈칸 문제인데 32번 같은 문제가 수능에 자주 나오는 형태고 우리한테 주는 문제야. 알겠어? 왜냐하면 우리가 뭘 보라겠니? 문장에서 빈칸의 위치를 보고 연결사가 있는가를 보고 전후 관계를 보자겠죠? 맞아? 근데 이 문장에서 보니까 빈칸은 어디 있어? 빈칸은? 자, 맨 위에가 있지, 빈칸이. 그지? 그래놓고 보니까, 자, 뭐가? 중간 정도 인워드 월드, 다시 말해서라는 뭐가 있어? 첨가 부연이 나왔다. 이거지. 첨가 부연. 다시 말해서. 그러면 첨가 부연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 이 부분에 뭔가의 내용이 나와 있겠지. 맞니? 그래서 이 부분을 잡으면 되는데, 우리가 뭐가 보여? if가 보인단 말이지, if. if가 보면, 만약 뭐뭐 한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주요잡게 읽자고 했죠? 그런데 거기서 또 뭐가 보였어? agree that이 보이니? 별표. agree that. 그러면 어디를 읽자고 했어? 자, 만약에 그런다면 당신이 동의할 것이다. 그죠? agree that. 그러면 that 이하를 읽어봐야 되겠지. 그럼 이 부분만 읽고 똑똑한 놈들은 이 부분, 이 that 절만 읽고 문장이 어떻게 답을 찾을 수도 있는 문장이라는 거야. 알겠어? 자. 첫 번째 문장 봐봐. No matter where you work or what you do.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당신이 어디서 일을 하든지 간에, becoming an expert in blank. 블랭크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은 can help you reduce this stress. 자,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In your life.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함으로써? By removing unnecessary problems with others.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함을 어떻게 제거함으로써 삶에서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지. 뭐를 알면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문장은 우리가 그냥 게싱할 수도 있는 문장이지. 다른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가 좀더 편안하게 살수 있니? 나같이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 자, 보자. if 읽지 않습니다. 보니까 agree that 대부분의 사람들이 most people are likely to show a repeated reaction. 반복되는 행동을 보여준다. 그래서 repeated reaction을 잡아야 돼. 반복되는, 사람들이 반복되는 행동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 짜증내는 경향이 있어. 뭐에서? By the same thing. 똑같은 일을 함으로써 짜증내는 경향이 있고, 자, 신경을 쓰는 경향도 있고요. 신경을 쓰다 하겠다. bolder는 괴롭힌다. 신경 쓰다. annoyed by the same situation. 같은 상황에서 짜증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떻게? same set of facts. 똑같은 일에서 어떻게? argue. 똑같은 일을 argue. 논쟁하는,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됐지? 그럼 전부 다가 뭐야? 반복되는 행동. 이게 사람의 행동의 패턴 아니겠어? 알겠지? 자, 사람의 행동의 패턴이야. 읽어보니까 답지를 봤어요. 선택지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 4번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 pattern of behaviors가 있죠? 다른 거뭘 보이겠어? 자, social issue. 물론 social issue를 알아야지만 사람들에게 관계가 유월하겠지만 여기서는 social issue라는 거 나와 있지 않아. 그죠? 자, work schedule도 안 나와 있죠? international 관계, 국제적인 관계, 국제는 나오지도 않았어. 자, 그 다음에 spare time 나오지도 않았죠? 잡은 것은 behavior. 됐지? 쉽게 잡아갈 수 있는 문장이었다. 이런 패턴이 가장 정형화된 패턴이라니까?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 블랭크가 위에 나와 있고, 자, 연결사가 나와 있던가. 연결사가 나와 있으면 이 연결사를 가지고 힌트를 찾는 거야. 알겠어요? 앞에 뒤에 문장을 보니까 여기서는 블랭크 넷이 나왔단 말이야. 삐리삐리리 텟. 알겠지? 여기서 잡아갈 수 있는 문장이었다. 여러분들 해석 포인트 보니까, 자, 저기 뭐지? 부교재 보면은 자, becoming하고 뭐가 나왔냐면요. become이 나왔을 거야. 자, 뭐냐면, 앞에 no매로부터 do까지는 뭐다? 부사절이죠. 부사절이니까 주어가 나와야 돼. 주어가 나와야 될 자리에 become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becoming이 답이고요. 두 번째 문장. 자, repeated하고 repeating 두 개가 나왔는데, 이거는 반복되어지는 행동이지. 죄송합니다. 반복되어지는 행동이니까 어떻게? 행동이 어떻게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니까 수동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잘 나오는 문장인데, 자, 능동수동도 잘 나오지만 이 문장은 바로 보고 쉬웠어.
여기가 fair가 나와 있고 fairly가 나와 있지. 맞아? 자, 그럼 이건 비동사잖아. 비동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보어 나와야 돼. 여기 형용사 있잖아. 그지? 형용사가 있으면, 자, fair라는 어떻게? 형용사가 또 나오면 되겠니? 안 되겠지. 그러니까 바로 fairly로 찍고 가야 되죠. 단어도 하나 암기해놔. 자, fairly가 되면 부사로서 상당히 이런 뜻이고, fair는 공평한, 폐하다 이런 뜻이겠지. 이해됐습니까? 대답 안 하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자, 앞에서 우리가 복합관계 대명사를 설명했는데 이 문장에서는 복합관계 부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와세다가 에버가 붙거나 위치했다가 에버가 붙으면 대명사에 붙었기 때문에 뭐였어? 복합관계 대명사. 됐지? 이제는 이제 보니까 when에가 에버가 붙어 있고 where에가 에버가 붙어 있고 how에가 에버가 붙었죠. 부사에가 에버가 붙어 있으니까 뭐야? 복합됐어. 이게 문장을 연결해 주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관계지. 됐죠? 그래서 자, 복합 관계 뭐다? 부사라는 거지. 자, 복합 관계 부사는 니네가 시험 볼 때 이런 것만 해요. 자, 놈 자. where whenever 하면 어떻게? 뭐 아무리 자, 언제 뭐뭐 할지라도 아니면은 이런 뜻이죠. 비록 뭐뭐 한다면 뭐 이렇게 해서 아, 어느 때든지 간에 뭐 이런 문장만 외웠는데 수능 시험에서는 중요한 게 해석은 자연이 됩니다. 알겠죠? 해석은 자연이 되기 때문에 품사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게 좋아. 복합관계 대명사는 뭐라겠어? 명사절과 부사의 역할을 한다겠지. 단, 격이 있다겠어. 문장이 빠져있다겠어. 근데 복합관계 부사라는 것은 무슨 역할밖에 안 한다? 부사 역할밖에 안 한다. 알겠죠? 그리고 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딱 두 가지를 잡고 가야 돼요. 복합관계 부사는 뒷문장이 완벽하고 부사 역할이다. 이 문장도 보니까 목이 메인다. 목이 메요. 자, no matter where 그러니까 우리가 where ever로 만들 수 있겠지. 그리고 뒷문장을 잡아야 돼. 이 what은 no matter 다음에 what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whatever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whatever가 되는 거야. 자,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가 삐리리 가는데 칸마가 있으니까 무슨 역할이 된다? 부사 역할이어야 되지. 그럼 이게 부사인지를 봐야 돼. 보니까 where가 있으니까 where ever지. where ever는 무조건 부사라겠어. 자, 당신이 이라든지 간에 주어 동사. 자, 뒤에 빠져 있는 게 없죠. 완벽하죠. 그러니까 맞는 거야. 근데 자, what do you do? 당신이 한다. 뭔가를 한다. 뭐가 없어? 이건 목적 없죠. 이건 뭐야? 복합관계 대명사겠지. 이건 복합관계 대명사. 대명사가 하는 역할은 명사 역할과 부사 역할을 하는데 이것처럼 뭐가 있다? 격이 있다겠어. 격이 있죠. 됐어? 그러니까 이건 부사 역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자, 복합관계 부사니까 당연히 부사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맞는 문장이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어디서 일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 become an expert in the recognized pattern of the behavior. 여기까지가 주어지요. 그래서 자, 주어 자리에 become에다 ing 붙어서 동명사 만들었어. become은 다시 이형식 동사니까 expert, 전문가가 되어지는 것. 여기까지 가졌죠? 자, 어디서? 자, in a recognized pattern. 패턴을 자, 깨달음으로써 빼닫는 자, of부터 behavior. 그래서 동사는 여기 나와 있죠. 야, 되는 것은 help는 다시 무슨 동사니? 그렇지. 준사역 동사죠. 그래서 여기 목적을 쓰고요. 여기 목적격 보호제에 뭘 쓸 수 있어? to도 쓸 수 있고 자, 동사의 원형도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문장은 뭘 썼어? 동사의 원형을 썼던 문장이다. 알겠어요? 정리하세요. 복합관계 부사에 대해서 설명했다.